자, 원래 옛날에 오셨을 때는 기본 7천에서 8천 개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BJ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에, 미션도 아니야. 응? 에,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다른 돈이 더 나가? 에, 진짜 그래요? 언제 만나려는데 못 만났어요, 아직 한 번도. 아직 열애 편 중에서 못 만난 분이 하나, 둘, 한 네다섯 분 돼요. 팁은 제가 좋아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건머리님도 지금 코로나 잠잠해지면 그때부터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로 시청 못 한다고 카톡 왔더라고. 예. 이건머리님도 채팅 치는 맛이 재밌는데 채팅을 못 찾고 미칠 것 같아. 채팅을 못 찾아도 미칠 것 같아요. 예.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기 전에 가나? 이게 좀 어려운 공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공이 좀 어려워. 아니면 두껍게 가거나. 아, 앞돌로 이게 좀 애매해서 지금 앞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음표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옆돌 가나요? 아니면 옆돌 가나요? 옆돌. 자. 안 돼. 근데 듣기님 그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저점자 입장에서 고점자의 난구를 쳤을 때 굿샷 하는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못 치는 공이다. 그럼 굿샷 하면 돼. 내가 못 치는 공이다. 굿샷. 대신에 이런 거 말고 가급적 박수. 물음표님. 오호. 물음표님 처음 팬가입 하는 것 같은데. 10만원 쌉싸비우스. 어? 뭐야 저거? 호태식이 형이라고? 나형 없는데. 뭔 소리야? 응? 어? 난형 없어. 호태식아. 나는 형이 없단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네, 밑에 점수판 바꿨어요. 에이. 초크로 큐 쳐도 되는데,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가능하지. 근데 뒤돌 이런 거 쉬운 거 쳤을 때는 굿샷하면 안 되지. 물론, 나중에 보면은 뒤돌이 더, 고난도 공이 많은데,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뒤돌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야. 저점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린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한 사람만 초크로 하면 돼. 어? 처음 아니라고? 별로 처음이 아니라고? 별로 기억이 없네 나한테는. 알았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을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예. 당점 가끔 한 번씩 찍어 드릴게요. 좀 중요한 것만. 자, 그거 웃기라고 한 거죠? 제이킴님, 무릎을 많이 치죠. 제가 무릎을 치잖아. 제가 먼저 무릎을 딱 치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좋아? 소리도 들리고, 그죠? 자, 무릎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릎이. 근데 무릎도 있어요, 느낌 여러분들. 무릎도 있어. 그냥 조금 나이스다 한 번, 그죠? 너무 좋다. 너무 내가 이런 공 거의 본 적이 없다. 한세번 정도 치죠. 세번 정도. 무릎도 강도가 있습니다. 굿샷에 강도가 있어요. 무릎도. 자, 한번더 가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죠? 기본 공 쳤을 때 굿샷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집중을 못 해. 집중을 못 해. 반찬 가게는 못 해요. 못 해. 못 해. 반찬 가게는 못 해. 부모님이 너무 힘들대. 반찬 가게는 안 돼. 아. 점수가 자기보다 높아. 근데 나이는 자기보다 어려. 근데 손가락을 튕겨.
근데 스타일은 어때요? 착 스타일은 뭐 A가 있는 사람이면. 땡큐 애들 아빠님 별풍선 3533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아빠님 3533개 3533개 O'Malley, ratoncito le gusta danza quando estudio en la escuela. Pajarito si cude boti cuando visita. 아! 아! 3만개 채웠네? 3만개 채웠네? 더 이상 오늘 안 들어오겠네? 그만해야겠네, 그러면 리액션을. 아, 3만개를 채웠네, 딱. 그러면 오늘 그만 들어온다는 거네? 이제 그만해야지, 리액션,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아빠님. 저는 언제 애들이 생길까요? 에? 저는 언제 아빠가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아빠님, 재수씨라고 불러야 하나? 재수씨 아는 동생분들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저도 소개팅 한번 합시다. 에? 에? 저도 한번 소개팅 한번 하는 거 좋아 보이는데. 자. 자, 에헤이, 깍기볼형님도 오랜만에 오셨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어린 동생이거나 점수는 높은데 어리다,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나 하거나, 그 다음에 뭐 Q로 탁탁탁 이거 하거나, 근데 그 동생이 평소에 예의가 바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원래 그랬다, 원래 싸가지가 매가지다. 에? 원래 싸가지가 매가지다. 그러면 그 애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에. 같이 당구를 안 치면 되는 거죠. 같이 대화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에. 자. 자, 원, 투로 가면서. 자, 50. 이 정도에 오겠죠. 이 정도. 50 정도. 이거는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그죠? 아깝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저희 구장에 오는 분 중에 28점은 거의 다 30점 된 것 같아요. 네. 구장을 오픈하고 이제 7개월 됐는데요, 여러분들. 구장 오픈한 지 7개월 됐는데 그때 온 멤버들은 지금 다 3자는 된 것 같아요. 30점. 26점, 27점은 1점씩 올린 것 같고요. 28 정도로. 자. 어떤 게요? 척크로 치는 것보다 뭐 거슬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자, 이 공은 원 쿠션 치는데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원, 투 이렇게 쪼개나요? 너무 출렁거렸다. 아, 저요? 아, 저도 조만간에 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더 이것저것 좀 많이 좀 뜯어 고치느라고, 여러분들, 그죠? 조금 뜯어 고치느라고 그래요, 뭔가를. 지금 자세도 많이 바뀌고 연습을 못하니까,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을 좀 못하니까 올려서 32점처럼 못 치면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싫은 거야. 자, 브라보. 잘 치네. 연습을 하기에는, 연습을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자세를 좀 바꾸고 있어. 아, 연습을 하곤, 연습을 원래 좋아하는데 목 때문에 자세를 갖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 제가 진짜 얼마 만에 세 게임을 연속 쳤는데 마지막 경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마지막 경기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는 올린다고 했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줘, 지금, 여러분들. 아유, 비키30님, 안녕하십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진짜 내가 잘 친다 하면 올릴게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올리는 순간, 여러분들 미리 말한대요. 제가 32점 올리는 순간, 당달 38점. 몰라요. 당달 38점이 그냥 갈 수도 있고, 해커는 50점을 올립니다. 무조건. 혼자는 안 올립니다. 혼자는 안 올려요. 이두 명은 제가 올리고 갑니다. 제가 올릴 때. 그니까요. 바로 엎드리지 않으면 되죠. 인터벌이 좀 길고. 그래서 좀 목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좀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좀 바꾸고 있어. 아, 요즘 경기력 좋은데? 우체국님이 방송에 잘안 들어오는구만? 요즘 경기력 좋은데, 저? 에이. 요즘 경기력 좋아. 많이, 다 봤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다 봤어. 뭐, 목 디스크 편다 봤어요. 안본게 없어. 이제 슬슬 잘못하면 목 디스크도 전문가 될것 같아. 예. 목 디스크 전문가 30점은 될것 같아,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슬슬 알아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은, 목이 괜찮다. 뭐, 이런 거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바꿔볼게요. 자, 흰공인데요. 앞돌도 괜찮아 보이는데. 앞돌 안 가네요. 앞돌 안 가고. 자, 이렇게 옆돌을 가나요? 옆돌. 네, 이렇게 가겠죠. 옆돌. 근데 잘못하면 길어집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제 원주 경기는 지금 한 달인가 두달 전이라고. 아, 나 진짜 우체국님 왜 그러십니까 또. 원주 경기는 한달 전이고 전주. 전주. 원주는 강원도. 에? 전주는 전라, 북도. 에이, 에이, 에이. 에? 작년에 비키 30년님. 3점 다친 경기 없었다고? 있었지. 있었지, 뭘 없어. 아, 그래요? 행복한 기운님? 아, 그래요? 아, 근데 매일 등산 갈 수는 없는데. 매일 등산 갈 수는 없는데. 그럼 방송할 때 여러분들 BJ 볼때 맨날 잘것 같은데.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꾸벅꾸벅. 여러분들 그럼 저 뭐라고 할 거잖아요. 졸고 있다고. 쳐서. 별풍 리액션을. 여러분들. 이제부터 별풍 리액션을 잘까요? 좋을까? 별풍 보내주면 좋을까,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데? 어? 별풍 리액션을 졸음으로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살짝 조는 걸로? 네, 특기님. 알겠습니다, 물음표님.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치겠죠? 1작구는 원, 투, 쓰리. 아, 그 사이로. 이렇게 되면 길것 같은데, 잘못하면. 길어, 길어, 길어. 원래는 어제 포켓 칠려다 말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어제 포켓 칠려다 말았습니다, 어제. 어제 반투깨하고 포켓 한겜 칠려다가, 좀안 쳤죠? 근데 다음에 등산 미션 한번 있으면, 3쿠션 3구 시간을 조금 뒤로 밀리고, 5시나 6시로 미루고, 이 중간에 한번 포켓 치는 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랑, 반투깨랑. 그죠? 저랑 반두께랑 한번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헤드에프거 상대요? 앞에 있어요. 확인도 안 했어. 저뭐 그걸 확인해. 그냥 몰라. 그냥 쳤다 꽂아놨어. 알겠습니다, 불나방님. 불나방처럼 한번 오십시오. 원. 혹시 이 빨간 머리 때문에 저한테 몰려드는 겁니까, 불나방님? 색깔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큐 비틀기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치는 거죠. 마음으로. 원, 투, 그리고 비켜 틀지 말자 하면서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공이 잘안 맞는다. 그래서 마탱이가 가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 마탱이 가는 게 점점점 줄어들면서 큐질도 나오죠. 옛날에 8점까지 쳤어요, 8점. 20년 전에, 21년 전에, 8점. 자, 이거, 원, 투, 뚜리 돌면서 V만 아니면 되죠. V만 힘 비합이 세야 돼요. 세야 여기서 볼딱 일어나겠죠. 볼딱 이렇게 힘 비합이 적으면은 V다. 그건 에버에 대한 부담. 그건 에버에 대한 부담인데 그 에버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근데 계속 해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에버근기가 처음에 쫄려가지고 그리고 잘 치야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점점 치면은 괜찮아요.
네, 나인볼이죠, 당연히. 나인볼. 그러니까 꺾인다는 게 앞으로 꺾인다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건 상관 있나? 이렇게 꺾이는 거는? 자. 자, 이번에는 자, 두껍게 빵빵빵 이렇게 칠까요? 일적구를 아, 왼쪽으로. 끝. 아, 40점까지는 안 되죠. 40점까지는 안 되고, 40점까지 치면은, 40대 40으로 선수랑 치면은, 일단, 이 점수 똑같은 점수에서 마탱이가 갈 거야, 아마. 잘 치더라도. 세양지가 저보다 잘 치더라도, 40대 40으로 놓고 세팅을 시작해버리면 이미 맛이 갑니다, 진짜로. 어?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맛이 가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팩트야, 팩트. 아무리, 33대 40을 놓고 만약에 경기 자체가 여러분들 33대 뭐 28로 끝났어. 알로 이겼어. 알수로 이겼어. 근데 이거는 7점에 대한 여유야, 여유. 핸디를 잡혔다는 거 여유. 이 정도는 내가 칠만하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여유지. 40대 40을 놓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알로 이겼는데 40대 40 충분하지. 이러다가는 발려요, 여러분들. 발려. 이게 사람에 대한 멘탈이야, 마음가짐.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마음가짐. 잘 치더라도 만약에 40을 놨다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이 되겠어. 40? 오, 부담해가지고 작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당달 밖에 있어요. 데이진, 테이지님 밖에 있습니다. 자, 투 뱅크샷입니다. 자, 이거는 치면 뒤돌이 자동으로 포지션 돼요. 뒤돌이 자동 포지션. 아, 옆돌로 가오네. 옆돌이네요, 옆돌. 옆돌. 들어오는 자리는 약 여기. 3섭 자리. 여기. 자,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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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예. 아, 그래요? 네모 형님? 자, 3섭! 회전이 살아있으면 들어가고, 회전이 없으면은 짧고. 당달 밖에서 뭐 하냐고요? 뭐 한번 보고 와요? 여기 있는데 당달이 밖에서 뭐 하는지 전 어떻게 모르지? 그냥 있겠지, 뭐. 방송 보거나, 다른 사람 당구 치는 거나. 뭐, 그러겠죠? 아니, 요즘 33이 있더라고. 노라님, 요즘은 33이 걸려있더라고. 32에서 35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33을 하나 섞더라고. 요즘은. 요즘은. 자, 그리고 나서 뚜리 뱅크샷입니다. 뚜리 뚜리 뱅크샷. 회전을 많이 주고, 아닌가요? 이쪽은 아니고, 이쪽, 자. 여기 있네, 황장군님. 33점 있네, 있네, 있네. 여기도 있네. 자, 여러분들 뚜리 뱅크샷. 들어온 자리는 20인데요 자, 20인데요 그러면 90에서 70이겠죠 그러나 이거는 80 치겠습니다. 80을 칩니다. 80 대신에 회전을 다 살려서 80 보정이라는 거죠. 보정. 네, 알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목디스크 안 걸려본 사람 몰라요. 진짜로 목디스크 안 걸려본 사람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예. 여러분들이 몰라요. 예. 제가 원래 목디스크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텐션이 더 높을 수도 있었어. 진짜로. 자. 해커 고리나 M 쓸 겁니다. 고리나 M. 블랙 M. 당구 뽀개기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당구 뽀개기님. 당구를 뽀개도록 잘 치고 싶다는 건데, 그죠? 아하. 당구 뽀개기 TV님 5,000원 쌉싸비오스. 어깨 공유도 잘못했어요. 통풍 걸리면 무슨 느낌이라고? 그건 모르죠. 안 걸려봤으니까. 근데 통풍 걸린 사람 말 들어보면은, 시큰둥하다고 했나? 뭐 이런다고 같은데. 언젠가는 나갈 것 같아요. 가을 우체국님, 언젠가는 PBA 나갈 것 같아요. PBA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진짜로 그 고통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쏘쏘쏘님 말대로.
살벌합니다. 살벌해. 잠을 자기가 좀 빡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자보고 저렇게 자보고 요렇게 자보고 요렇게 자다가 지치면은 잠드는 게 목 디스크예요, 여러분들. 자, 원, 투, 잭킷 아웃. 아, 반대로 잭킷 아웃. 지렸다. 아우. 아깝이.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칠대 저 집 있어요, 반갑소님. 집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저 집 있는 집 있어요. 월세. 자, 원, 투, 뚜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겠죠. 원. 향남 강아지님 100개 땡 큐삽삽이오스. 향남 강아지님 쪼갱향의 커님 한 잔 주세요. 네네네, 향남 강아지님 감사합니다. 모테라 공설명 하고 있어. 아, 원래 당구장이 많이 있죠. 집 앞이 바로 당구장 앞에서 30초 거리에요. 30초 거리. 저요 자주 잡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를 때 잡니다. 그죠? 모를 때 자요. 자, 뒤돌이죠. 자, 여기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만 살진 않고 그냥 아파하고 짜증나네, 이 정도지. 당달도 집에서 자죠. 당구장은 당구 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예? 반갑소님은 술집에서 자요? 반갑소님은 술집에서 자나요, 혹시? 편의점에 자나요? 다 자기 가게마다 기능이 있는 거야. 자, 원, 투, 뚜리. 아이고, 여기죠? 여기, 뚜리. 세양지가 28? 29? 아, 제 얼굴 자랑 좀 하려고요, 여러분들. 얼굴 자랑 좀 하려고 키워놨어요. 좀 줄여놓을까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 얼굴 때리고 싶어요? 예? 제가 너무 잘생겨서 여러분들 얼굴이 짜증나갖고 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줄여줘야지. 줄여줄게요. 아이고, 줄여줄게요.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만큼 줄여줘야겠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 본인 얼굴이 잘생겼다고 즐거워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줄여줬어요, 여러분들. 자, 자, 뒤돌 갑니다. 뒤돌 가요. 핸드폰 때리면 핸드폰 고장나요. 핸드폰을 왜 때려? 핸드폰이 잘 안 꺼집니까? 예? 핸드폰이 잘 안 꺼져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왜 때려? 인터넷이 느려? 인터넷이 느려? 응? 인터넷이 느린가 보네? 자, 자, 이 공은 여러분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돌이 안 되죠. 나 노란 공, 옆돌? 옆돌인데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가죠. 자, 길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그는 15점이에요, 제 개그가. 예, 15점 만점에 15점. 제 개그는 15점 만점에 15점이고요. 예. 그죠? 제 개그가 15점이면 그걸 듣고 웃는 분들은 어떻게 되더라고? 그럼 개그가 10점 있냐고. 말도 안 되지. 자, 뚜리. 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 때리지 마요. 3구 자치려면은 3구를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여러분들. 방송도 많이 보면서. 방송 많이 보면서 뭔가가 꽂혔을 때 그 하나만 보고 그 하나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원, 투, 뚜리. 자, 아깝습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앙주 뒷공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 공은 여러분들 좀 어렵죠. 이 공은 이 사이로 빼면은 이걸 쳐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이로 뺐다 그러면 아마도 짧을 거예요. 짧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빼면 아마도 짧을 거예요. 아마도 짧을 것이다. 힘이 없을 것이다. 예. 그죠? 이렇게 짧어. 이 사이로 빼면 딱 그 정도 각이었어. 열로 하신 분이 개매 넣으면 두께님은 어떡하나요? 오늘 이겼는데도 열받아서 나왔네요. 어떻게 개매 넣을까요? 근데 그 나이를 좀 드신 분은
대대를 좀 늦게 입문하셨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어찌 할 수가 없죠. 게임을 가급적 안 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게임을 안 치는 게 좋다고 봐요. 아니면 멘탈이 좋다. 지금 나는 아버지랑 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랑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겁니다. 예. 아셨죠? 일성과 실린타이님, 지금 저는 아버지랑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셨죠? 자, 24단님, 군대 얘기는 정말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저희 방송도 군대 얘기 하시는 거 정말로 싫어해요. 지금 5,000명 이상이 보는데 지금 채팅창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여자친구한테 지금 군대 얘기하면 잘리잖아. 여자친구한테도 군대 얘기 안 하면서 왜 여기 방송에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잘릴까, 여자친구한테 깨질까 봐 안 하는 거고. 여기도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짧고 굳게 해야지. 아니면 둘이 쪽지 줘. 쪽지 줘가지고 연락처 받아놨다면 둘이 심심할 때, 괴로울 때마다 군대 얘기해. 얼마나 좋아. 괜찮잖아. 그죠? 둘이 쪽지 줘. 쪽지 줘가지고 서로 연락처 받아가지고 힘들 때마다 서로 군대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고. 괜찮네. 자. 아,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라고 채팅창이 얼마나 좋아요. 순수하고. 제이스님. 얼마나 좋습니까? 순수하고. 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몰라. 응. 좋은 거지. 얼마나 좋은 거죠? 좋은 거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엄마한테 100원만 하다가 혼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엄마 100원만. 너는 엄마가 100원이냐? 맨날 100원만 하게. 응?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아빠 100원만.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안 준다는 거죠? 안준마 마인드야, 안준마. 우리 집에서는 나한테 100원을 안 준다. 안준마 마인드죠. 자, 옆돌이죠. 오른쪽으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그죠? 원, 투, 쓰리 쿠션. 일적구는 요러코롬, 요러코롬, 요러코롬 돌려놓겠죠. 이렇게 되면 쫑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깝습니다. 자, 뭐 이제 시작인데 해커 아까 한 게임 쳐가지고 감은 있을 건데요. 자, 여기를 쟀다는 거는 비껴 뒤돌 원 쿠션. 자, 여기서부터 원 쿠션, 투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여러분들 원투 투 또리 쿠션 바리우스 볼딱 득점. 네? 그거는 허영광님, 그거는 뭐 점수가 뭐 안되니까 초이스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점수가 높아지면 초이스가 좋아질 겁니다. 원투 또리 다시 비껴 뒤돌. 자, 감기면서 포지션! 안 맞았으니까 상대방한테 포지션. 자, G가 뭐라고요? 유해 동물 아닌가요? G는 닉네임 바보님 100개 땡 큐삽사비우스. 두께형님 목관리 좀 하면서 해설 기억이요. 게이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보님. 네, 감사합니다. 목관리 좀 해야 하는데요. 예, 여기만 돌아가지고 집중하면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목이. 알겠습니다. 오늘도예요. 권희님, 오늘도. 단어 선택을 잘못했어요. 오늘도예요, 오늘도. 자, 뒤돌이죠, 여러분들. 편안한 두께로 그냥 밀면은, 원, 투, 쓰리. 포 맞으면서 쪼종이 나면서, 포지션인가요? 그러나 이적구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적구 자리가 굉장히 어렵다. 쪼갱 퇴근 시간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해커 당구장 밑에서 기다리려고 하죠. 반갑소님.
안 돼. 조깅은 퇴근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침 7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7시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밑에서. 그러면 두께씨가 나타납니다. 에, 알았습니까? 자, 원, 투, 뚜리. 일자꾸는 여러 코롬 빼나요? 닉네임 바보님 100개 땡 큐삽사비오스. 닉네임 바보님. 쪼갱님도 한 잔이요. 감사합니다. 쪼갱, 나 아메리카노 한 잔만. 남친이라니, 남친이라니. 예? 남친은 아니지. 제가 쪼갱의 남친이 왜 돼? 그런 말 하니까 소개팅이 안 들어오잖아,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 쪼갱 남친 아니라고요. 소개팅하기에 좀 그렇게 역지 마, 좀. 원, 투, 쓰리 쿠션. 예? 진짜 역지 마요. 저 남자친구 사귀어, 여자친구 사귀어야 돼. 예? 오빠지, 오빠, 그냥. 오빠. 어? 친오빠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 몰라, 여러분들? 그런 거 몰라요? 친오빠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빠. 여자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원터치로만. 원, 투, 요렇게. 쪼이님! 쪼! 쪼이님! 쪼! 겁나. 마누라 같은 소리 하다 빠졌는데, 여자친구 없는데 마누라가 어딨냐고. 뭐라고? 우리 마, 시인님이 마누라가 어딨어? 마누라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어. 45살 용띠는 사냥개형이고요. 저는 마흔둘, 마흔둘입니다. 마흔둘 양띠입니다. 자, 이거 원, 투 이렇게 가겠죠? 이거는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빡세요. 이건 좀 빡습니다. 이건 좀 빡습니다. 얇게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빡세요. 굉장히 빡셉니다. 와, 지렸다. 야, 지렸다. 지렸어. 와우. 50살인 줄 알았어요. 니포셀님? 에, 눈이, 눈이 마탱이가 쭉 갔구만요. 에, 니포셀님은 눈이 쭉 마탱이가 갔어. 보는 눈이 너무 떨어진다. 보는 눈이 너무 8년이 떨어지네. 8년이 떨어져. 어려워요, 여러분들. 당점을 여기 주고 전진하면서 약간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쓰리 쿠션까지 나의 역회전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죠? 어려운 공이에요, 여러분들. 밀림이 강해야 돼요. 자, 자, 원, 투, 닉네임 바보님 100개 땡 큐삽사 비오스. 두께형님하고 쪼갱님 케미 좋아서 나중에라도 한 잔 더 하셔요. 키키키키키키키키 웃음 주시네요. 키키키. 알겠습니다. 가끔 쪼갱이랑 저랑은 소주 마십니다. 소주 마시면 재밌어요. 네. 네, 35로 가는 거죠. 33에서는. 자, 원뱅크. 역회전 원뱅크. 원, 투, 쓰리.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방송을 물론 뭐 보시고 한두 경기 보고는 아닌데 어 솔직히 세양지가 최근 경기력이 좋긴 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해커도 승단 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한두 경기로는 안 하죠. 어, 뎁사장인데 나중에 놀러오면 밥 사주라, 밥 사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 밥은 밥통에 밥 있으니까.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어, 라면은 밥통 밑에 있으니까 챙겨 먹어. 셀프 마리우스. 자, 자, 여기를 쳤다는 건 쓰리 뱅크샷이죠. 들어오는 각은 약 40보다는 조금 위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조금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55니까 15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자, 어렇지! 좀 짧나요? 어렇지! 어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이번에는, 자, 옆돌인데요. 제가 어제 전주 경기에서 다 이렇게 빼버렸죠. 이 경기를. 이거를. 네, 다 뺐어요. 이렇게 길게. 하, 맛이 쭉 가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야 하는데, 해커처럼. 에? 저는 뒤로 빼고 해커는 앞으로 빼고 역시 역시
뭔가 있어. 둘은 극과 극이야. 해커랑 두께는 여러분들 극과 극이에요. 예. 둘이 친해질 수가 없는 극과 극이다. N과 S가 뭐 마치 그런 거죠. 예, 친해질 수가 없는 원수죠. 예. 자, 저를 보면 갈비탕이 생각난다고요? 저 보면 갈비탕 생각난다고요? 제가 그렇게 고급 음식입니까? 야, 제가 그만큼 고급 음식처럼 보이죠? 예, 정확해요. 조 원배님 좋습니다. 아주 예, 잘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좀 고급집니다. 제가 원래 좀 고급집 남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제가 원래 고급이에요. 특히 밥 먹는 거는 진짜 고급입니다. 먹는 거 하나는 고급이에요. 음식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자, 오늘 어떤 분이 올라왔냐면 내일 한번 보세요. 내일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한우까지는 아니고 한우까지는 아니에요. 예. 껍데기 아니죠, 전. 껍데기는 아니죠. 자, 끝.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세양지 10점 남았고요. 해커 24점 남았어요.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번에 전주 가가지고 여러분들 전주 가가지고 이 머리로 해가지고 아직 전주 뭐 어차피 제 고향이니까 뭐 지역 발언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아직 이 머리에 적응을 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보고 많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자, 뎁사장님 100개 땡 큐삽사 비우스. 뎁사장 아, 와. 못 사주면 내가 셀프 차려줄게. 오는 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어? 알았지. 아무튼 없으면 차려라도 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 근데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뎁사장이 두 명이다. 뎁사장이 갑자기 와서 밥을 사줬어. 근데 다음날 또 왔어. 어, 제가 뎁사장인데요. 그러면 전부 다 소환이다. 소출하 다 둘 다 나오는 거야. 구장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 자, 해커가 왜 갑자기 너무 첫 경기에 집중을 많이 했나요? 네, 당구뽀개기님 내일 또 9시에 오시길 바랍니다. 자, 접색이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원래 큐입니다. 원래 해커 큐예요. 원래 해커 큐입니다, 여러분들. 자, 땡기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땡기나요? 오. 아, 입담 좋냐고? 입담 좋다고요? 아, 먹고 살려면 입담 좋아야지. 예.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면 저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방송 끝나면 말이 없는 남자예요. 아주 굉장히 조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하루의 말을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예, 그죠? 하루의 말을 방송 BJ실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가끔 술 먹을 때 말 좀 하고요. 아, 술 먹을 때 가끔 말하죠. 술 먹을 때. 선지훈 누가 하겠냐고요? 주무셨습니까? 며칠 주무셨어요? 선지훈 경기는 금요일날 했는데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무신 겁니까? 노랑 봉다리님. 예. 선지훈이 갑자기 왜 나와요? 예? 노랑봉다리 얘기가 시장에서 파는 건데 노랑봉다리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긴데요. 조금 길어요. 네. 자, 아, 쪽내서 먹었구나. 자, 뒤돌이죠, 여러분들. 뒤돌인데 자, 이렇게 날라오겠죠. 회전은 주게 합니다. 약 원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빠진다.
TV 빠졌다. 그러면 볼따기 안 쓴다. 그죠? 아, 술 취하면 웃고 있다고요? 왜? 왜 웃어? 술 취하면? 그래도 우는 것보다 낫네요. 우는 것보다 나. 에, 40점 안 된다니까. 안 돼, 40점까지는. 여러분들이 40점을 몰라서 그래요. 40점은 여러분들 진짜 살벌해요. 예. 네. 그죠? 뭐 이제 에버일 되겠죠, 뭐. 자. 자, 옆돌이죠, 여러분들. 옆돌. 자, 이렇게 뺍니까? 이렇게 빼나요? 이렇게? 이렇게 빼나요? 아니면 저 사이로 긁나요, 그냥? 얇은 두께로. 근데 이렇게 빼는 게 FM 같은데요. 니 나이 맞추면은 100개 쏜다고? 24. 24. 내놔! 24. 구라치지 말고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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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군대 제대한 걸로 딱 알고 있는데, 느낌이. 느낌이 군대 제대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내놔! 자. 자. 흰공. 자,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수비하는 거 아니고, 수비하는 건 아니고, 오늘 보니까 경기 내용 자체가, 수비가 잘 되더라고. 아니야, 오늘은 공 자체가 어렵더라고, 뒷공이.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수비 안 하는데, 뒷공이 계속 어렵게 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 그런 날. 그런 날 있습니다. 아, 디펜스는 안 하죠. 지금은 별로 안 하죠, 솔직히. 몰라, 제가 집중을 해서 안 봐가지고. 백사장님 100개 땡 꿀꺽! 꿀꺽! 아니, 제가 집중을 안 해서, 채팅창 많이 보느라고 확실히 못 봤는데, 그렇게 디펜스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자. 이게 뒤돌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전 좀만 주면 그냥 넘어가고요. 회전 안 주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친다? 비껴 뒤돌 갑니다. 비껴 뒤돌. 아마 이 정도 공은 뒤로 약간 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짝 이 정도? 이 정도 백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 그죠? 아, 좀 더 했어나? 아, 좀 더 했어야 하네. 아, 아깝이. 대회, 아마 대회 유튜브는 전후반을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를 쪼개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해커 옷 어디 거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미리 말했잖아요. 해커하고 저하고는 N극하고 S극이에요. 예, 잘 몰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 최고 에버 경기는 3입니다. 3. 에버 3. 에버 3. 자, 1, 2, 뚫인데요. 힘을 조금 빼고 치면 이렇게 빠지면 뒤로도 간다. 아, 세워치기 가나요? 세워치기. 야, 지렸다. 뭐 이쪽으로 들어가, 이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인사했죠? 이건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세워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 자. 앵그가고, 어? 어, 그러네. 아, 또 헷갈렸네.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 어, S극, X극. 예. 스페셜, 스페셜. 예? 스페셜, 스페셜로 하자, 그냥. 그죠? 예. 그죠? 자. 맞아요, 맞아요.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네. 난리 날 뻔했네. S극, S극. S극, S극. 자.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치는 거죠, 여러분들. 알죠? 큰일 날 뻔했어. 자, 일적구에 이제 쫑을 어떻게 빼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일적구에 쫑. 그죠? 자, 사이로 빼면서 제공 지나가면서 득점 바리 우수. 우수 우수. 득점 바리 우수. 여러분들 보세요. 해커 지금 못 치고 있고 앙지는 잘 치고 있는데 40대 40 치면 털리죠, 무조건. 예? 40대 40 넘으면 털리지. 개 털리죠, 여러분들. 예? 40대 40 넘으면 거의 한 게임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자. 좀 지치겠죠. 게임 많이 쳤으니까 지칠 겁니다, 아마. 근데도 에버 1은 넘네요, 그냥. 자, 그. 자, 이번에는 35. 35보다는 조금 긴 30한 8에서 40 정도까지 하면서 눌러주겠죠. 눌러줄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긁는다. 긁는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니까 아마도 눌러줄 건데요. 회전을 상단을 안 주고 약간 좀 내리겠죠. 상단 주면 앞으로 빠질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그냥 제껴놓고 짧게 갑니다. 이거는 뭐다? 포지션! 포지션을 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자코를 코너에다 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이거 나오나요 여러분들? 원, 투, 뚜리. 이거 나오나요? 여러분들 나오나요? 아니면 원, 투, 뚜리. 나오나 봅니다. 어? 나오나 봅니다. 그죠? 아니죠. 승단님 때 더 빡세게 치죠. 점수 못 올리게 하려고. 아, 뚜쿠션 바리우스입니다. 뚜쿠션 바리우스. 이런 거 우기심이, 이런 거 우기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이런 거 우기시지 마세요. 자. 자, 이 공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죠. 쓱. 여러분들, 쓱. 예? 쓱. 이렇게. 방금 닥쳐며 올려야죠, 상단. 대신에 여기서 타격으로 한번 꺾었다가 전진. 이거는 아니죠. 좀 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쫑이 좀 없어요. 감사합니다. 조지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35점 놓고 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냐고요? 아, 앙지가 35점? 아, 제가 점수 30점인데 뭔 35점 노라, 뭐 부족하다고 느끼라 말아야. 예. 그냥 알아서 하겠죠. 제 위점수는. 자, 원, 투. 저는, 여러분들, 저는 저보다 높은 점수, 32점, 뭐 33점, 34점, 35점, 40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뭘 보냐면요. 여러분들, 뭘 보냐면 당구 수지를 안 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인성 보지, 인성. 여러분들, 예.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당구 점수 안 봅니다. 저는 아예 당구 점수 아예 안 봐요. 그냥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이것만 봐요. 진짜로 아시겠습니까? 자, 원 쿠션, 투 쿠션 요렇게 치나요? 굉장히 디테일해야 하는데, 예? 굉장히 디테일해야 하는데요. 아니면 쥐어 박아버리나요? 그냥 아 쥐어 박습니다. 큐를 세웠다는 건 뭐다? 꽝 박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출렁. 아니 안 된 사람도 있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된 사람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뭐. 그죠?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인성이요. 제 인성은 점점점 좋아지려고 하지. 레벨업을 많이 하려고 하지. 지금 제 인성은 몇이다? 4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3자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한 2자 후반은 될 것 같은데? 중후반? 좀 올리고 있죠, 인성을. 조금. 아니, 원래 인성이 괜찮았는데 어릴 때 좀 까먹었어, 인성을 좀. 좀 까먹었어요. 그죠? 좀 까먹었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성을 좀 까먹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돈에 집착을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돈에 집착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돈에 집착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완전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무기입니다. 무기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근데 잘 안 되지. 예. 근데 진짜 안 되죠 여러분들. 돈에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지. 예. 사회가 그렇게 됐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진짜로 안 하려고는 해. 웬만하면.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인성이 나오더라고. 보통
경제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어야 인성이 나오지. 야, 돈이 진짜 없는데 인성이 나오기는, 와, 진짜 그건 대단한 분이죠. 그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그건 존경해야 돼. 자, 원 쿠션, 원 쿠션, 원 쿠션. 오, 이거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 블랙 카운인처럼 거짓말일 수도 있어. 자, 그래요? 안 봤는데 저는 개인택시 영화. 자, 원 쿠션인가요? 땡기나요? 아, 자, 아, 호구야? 아, 그러네. 블랙 흑, 그 다음에 카우 소우자, 흑우, 호구, 흑우, 호구, 후구, 모르겠네. 인성, 배려, 배려하고 신뢰? 전 딱 이거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모르겠고 그냥 배려하고 신뢰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어이, 빨리 와서 와. 자, 사람의 성, 성이 그건가? 한문으로 사람인 자하고 성, 성품 아니야? 그냥 뭐 이런 거겠지 뭐. 자, 역전했네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비껴, 비껴 뒤돌 가나요? 비껴 뒤돌. 자, 들어온 자리는 약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좋습니다. 좋아요. 봐봐 여러분들, 아직 시간 많다고. 아까 세양지 10점 남고 해커 24점 남았잖아. 금방이다니까.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에? 40점 분하고 쳐본 분이 있고 안 쳐본 분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40점하고 10게임을 쳐보면 어떤 게 오냐면,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 한 큐 맞으면. 그게 40점이고. 에? 이거 내가 이기고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분은 40점이 아니고 조금 3자나 2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틀려 여러분들. 9장에선 벗죠. 9장에선 벗습니다 해커 가면. 네, 전주 민시시 9장.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운 거, 게임비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 게임비가 너무 저렴하다는 거랑 인테리어, 그 다음에 사장님 봤을 때 좀 아쉬웠죠. 그런 게 정말 잘하고 인테리어도 좋고 사장님도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게임비가 너무 싸니까 못 버틸 것 같아. 게임비가 너무 싸가지고 못 버틸 것 같아요. 구장이 자체가 좀 아쉬웠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원, 투, 그죠? 쓰리 이렇게 치나요? 에? 에. 마스크가 없어 가면 쓴 거냐고? 가면을 쓰고 싶어서 가면 쓴 거지. 너는 왜 블랙하우냐? 너는 왜 블랙하우야? 그냥 한글로 훅 우라고 하지. 왜 블랙하우 하면 좀 멋있어 보여서? 똑같은 거 아니야? 응?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간 데는, 어제 간 민테이 민 당구 클럽은 10분에 1,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0분에 1,000원이었어요 10분에 1,000원 알겠습니까? 10분에 1,000원 기본 5,000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본 5,000원이었어요 기본이 5,000원.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대대가 대대 전용이었어요. 전용, 대대 전용. 조금 아쉬웠죠. 물론 사장님 혼자 했던 거예요. 알반 없이. 예, 좀 아쉬웠어요. 근데 아마 1,500원 받았으면 손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원, 투, 쓰리.
이 당구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 한 명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구장에 다니는 손님이 내 구장으로 내가 오픈했을 때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구장은. 당구장 운영하는 거는. 자, 아니에요. 전주 2,000원짜리도 있어요. 전주 2,000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 자, 자, 미나요. 빵 하고 밀겠죠. 빵 하고 밀어서, 여러분들. 빵 하고 밀 확률도 있고요.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두껍게. 두 가지예요. 밀어치기 해가지고, 아, 안 치네요. 자, 원, 투, 뚜리.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죠? 자, 물론, 월세가 틀리긴 하죠. 승자도 돈은, 아니, 승자 돈 안 내요. 패자만 내지. 패자만 내죠. 승자는 안 내죠. 몰라야? 모양모양아. 나도 모르지. 자, 뚜리 뱅크샷입니다. 뚜리 뱅크샷. 뚜리 뱅크샷. 들어온 자리는 약 30보다는 길어야 돼요. 35까지 봐도 무관합니다. 35까지 봐도. 자, 오호. 그래서, 자, 이 공은 여기 나오면 돼요, 여기. 그래서, 원, 여러분들, 원, 투, 이렇게 치면 되죠. 부드럽게. 원, 투. 아, 그분은 건물주 아니었어요. 자, 굿! 굿! 아, 그래요? 오호, 제가 듣기로는 1,000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럼 DC가 있나, 따로? 자. 자. 근데 블랙하우 님은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블랙하우 님 누구랑 대화하지? 이거 뭔가요? 회전이 어디 갔나요? 혹시 블랙하우 님하고 대화하신 분 있으면 손. 있으면 손. 블랙하우 님하고 대화하고 있다 나는.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누구랑 대화하는지 몰라 가지고 저는 지금 제가 못 듣고 못 보고 있나요? 하고. 자, 원 쿠션. 아, 제가 가겠습니다. 아, 좀 맡아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맡아줘요. 마지막 끝날 분위기니까 공세면 좀 하고 있을게요. 자, 끝. 자, 다시 한번 뒤돌인데요. 이 공은 여러분들 뒤돌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치자마자 붙어버려요, 공이. 치자마자 공이 튕깁니다. 그리고 짧아질 수도 있고요. 1접구가 1이 올 수도 있죠. 1이 와가지고 업컷 날 수도 있어서 짧게 칠 수 있습니다. 짧게. 예, 그러나 길었죠. 네. 프로선수 기준이요? 잘 치면 돼요. 잘 치면. 선수 자격은 쉬울 건데 거기서 입상하냐가 중요한 거죠. 입상하냐 안하냐가. 자, 비껴대도 갑니다. 들어온 자리는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자, 두껍게 치면서 원, 투. 아, 좀 짧을 것 같아요. 테이블 자체가. 어우, 좋아. 좋았어. 예, 33점은 승단하면 35점이 되죠. 자, 옆돌입니다. 옆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5쿠션까지 보는 옆돌일 겁니다. 5쿠션. 중대 한250 정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은 조금 하고 250까지 치서 친 다음에 오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팔로우라고 하죠? 윙카니 팔로우. 로우로 팔로우. 아, 다이렉트. 흰비합은 다이렉트입니다. 흰비합은 다이렉트.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이렉트를 칠 수도 있고요.
다이렉트 칠 확률이 높죠. 아니면 다이렉트 칩니다. 다이렉트. 다이렉트. 일자구를 터치감이 생명이다. 부드럽게 터치 터치 터치. 터치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득점이 되면 다시 포지션 하면서 5점 남고요. 와우, 김성준님이 말하죠. 힘을 빼고 피니쉬할 때도 쥐어잡지 말라고. 물 이게 뭔 뜻이다? Q 무게로만 쳐라. 그런 거죠. Q 무게로만 쳐라. 이 뜻이죠. 근데 Q 무게로만 쳐라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준 거죠. 김성중님이. 아, 굉장히. 아이, 더 이상 가면 너무 어려워. 더 이상 말하지 마. 아, 더 이상 말하지 마. 좋았는데 왜 더 이상 말하는 거야.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거기까지만. 사람들 헷갈려요. 그러지 마요. 자,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칠 건데요. 이거 아니면 세웠다 가는 거죠. 빠르게 가죠. 빠르게. 잭킷 아웃을 하면서 빠르게. 그러나 여지 없이 부입니다. 골프 몇 번 쳤는데요. 손등에 여기 전부 다 멍들어가지고 여기 전부 다 멍들어가지고 그 뒤로 안 칩니다. 골프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다 부어 올라가지고 삐고 멍들고 땅을 하도 많이 파가지고요. 예? 땅을 하도 많이 파가지고 안 쳐요. 마치 당구 칠 때 삑사리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안 칩니다. 다른 스포츠는 안 해요.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다른 스포츠는 안 해요. 보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등산도 가끔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등산도 가끔 할 것 같아요. 자, 자, 원 쿠션 여러분들, 투 쿠션, 뚜리 쿠션. 회전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스타크래프트는 가끔 하죠.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이게 아니, 이거네요, 이거네요. 스타는 약 20점 초반.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20점 초반입니다, 전. 네, 등산 방송을 가끔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상 가서 두께가 깃발 뽀꼬는 날이 있어요. 나중에 정상 가서 깃발을 꽂은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정상까지는 못 가요. 숨 차서. 말하면서 가려니까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더라고. 자, 그 나머지 6점, 나머지 6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게 뭐냐면은 당구를 좀 더 잘 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벌 긴 사람하고 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인터벌 길게 치면 상대방이 뭐라고 안 하거든. 근데 인터벌 짧은 사람하고 치면은 내가 인터벌 길게 가면 뭐라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벌 긴 사람하고 치는 게 당구 잘 치기에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벌 긴 사람하고 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본인도 인터벌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단점은 뭐예요? 게임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단점은 게임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아하. 그죠? 근데 인터벌 긴 게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답답해서 못 치시는 분은 당구가 그렇게 잘 친다고는 못 봐요. 아마 20점 초반, 뭐 많아야 20점 중반, 그 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를 봤다는 거는 뚜리 뱅크 5 쿠션. 힘 배합을 어떻게 하냐? 약간의 세긴 아니고요. 그냥 보통 힘 배합을 해서 맞으면 이 공이 퍼지면서 포지션이 되겠죠, 여러분들. 포지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쿠션으로 맞으면서 포지션이 됐나요? 아하, 포지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채팅 입력이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고 블랙 차단 걸릴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지인분도 한 명 채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차단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고기즈님 편집했다고? 편집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인가 보네. 자, 인터벌 1분이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가끔 1분이면 인정하는데 모든 공 1분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 알았죠. 쌍크서님 안녕하십니까. 예, 슬슬 슬슬 택시 잡고 오십시오. 넘어오십시오. 아, 자 마무리 1점인데요. 엔드바리우스인가요? 엔드바리우스, 엔드바리우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20, 에? 24점일 때 여러분들, 24점일 때 5점 쳤을 때 해커 몇 점 쳤어요? 24점 쳤어요. 5점, 세양지가 5점 칠 때 해커 24점 쳤다. 에잇, 귀수님 들어가십시오. 네, 30초 내가 적당하죠. 어? 역삼단 친구 안 내렸다고? 아! 임팩이 센 거죠. 마지막에 매듭이 너무 빨랐던 거야. 이게 너무 빨랐던 거지, 매듭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안 내려온 거죠. 자, 드디어 YB 8앰프에 늪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네. 역삼단 아니고 그냥 이거였죠. 원, 투, 쓰리 이거였죠. 아, 피곤한 놈이네 이거. 아, 잘 치네 진짜. 잘 치네. 어. 아,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양이였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세리머니. 세양지 어. 5점, 마지막 5점 치는 동안 해커 24점을 쳤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경기예요. 세양지 잡는 그 고양이 세리머니였습니다. 당대리 요렇게 이기는 거네. 알겠나? 아 근데 내가 이게 한번 또 얘기해 줄게요. 이게 이전 게임, 이 전전 게임에 내가 쳤잖아. 이번 게임은 또 공이 처음에 좀 미끄러운 거야. 안 미끄러웠거든? 어. 그러니까 오후에 나오는 11시에 정구장이 나오잖아. 공 바꾸는 게 닦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야 이게. 말해줘야 돼.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갖고 인수인계를 이게 조금 일률적으로 어. 마지막에는 많이 짧아졌잖아. 처음에는 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웠어. 그러니까 이런 거 당구는 항상 맞춰 치는 거긴 한데 내가 그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던 공 상태인데 다음 게임에 달라져. 그죠. 그러면 맛이 가요. 이게 첫 게임에서 상관없잖아. 첫 게임이면 상관없는데 연습을 좀 치고 첫 게임에 상관없지. 근데 아까 한 게임 치고 또 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뒤집어지지. 그럼 뒤집어지죠. 그럼 초반에 뒤집어지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잡긴 잡는데 초반에 쉽게 갈 수 있는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네, 맞아요. 세양지 바깥에 있어요. 자, 이래서 자 평을 내려보자면 세양지는요 제가 봤을 때 35점을 놔야 돼요. 아, 예, 35점을 저는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YB 패배 끊었다. 8연패. 에이, 나밖에 없지? 8연패. 잘해, 주부장 당대리. 아니, 오늘, 어? 아니. 오늘 나는 팁 깔았지. 그 다음에 그립 끼웠지. 그립을 안 끼웠다가 끼웠지. 그럼 자세 바꿨지. 세 가지 바꿨는데 0.8로 쳤다니까. 잘 친 거라니까. 알았어. 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여주려고 오늘 딱 준비를 다 한 거야, 세팅을. 일주일 되잖아. 알았어. 아, 그래서, 평을 하자면 세양지는 35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당달령이 지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당대리 내 지는 이유를 알았네. 아니 좀 빨리 좀 물어봐주지. 아. 컨셉 설정하고 있는. 아 그랬나. 아,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앙지가 굉장히 잘 치기도 하지만 이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 선수급이야. 웬만한 선수급 이상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어. 디펜스 걸었어 많이?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아, 그게 아니고 뭐 공의 템포라든가 템포라든가 공의 뭐 알 수는 기본이고 에버리지는 그래서 부담이 될 것 같아. 당달력 입장에서 부담이 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느낌이
느낌이 뭐냐면 저점자의 느낌이 좀 안 든다는 거야. 그게 좀 커. 그치? 그런 게 좀 있지. 좀 어 얘 조금 얘가 33점 좀 그 정도 친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33점은 지금 좀 짜다는 느낌이 든다는 그러면 거야. 앙지는 35점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싶대? 다음 시합부터 올린대? 어 아. 35점으로 그냥 지금 올리고 일단 경기는 33으로 치라 그래. 그 올리고 33점으로 가는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점을 놔도 지금 세양지의 연습량이라든가 게임량 그리고 게임 운영 그 에버리지 한 1.2 정도는 치는 것 같아요. 세양지가 1.2 정도는 치는 것 같으니까 35점을 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저의 총평이었습니다. 네. 축하한다 앙지야. 앙지야 축하한다. 아 자식 어? 그러니까 막 적당히 쳤어야지 33점 계속 지키려면. 근데 35점을 놔야 너의 당구 발전에 더 그게 될 거야. 야, 뭔 말인지 알지? 한 달 전에 32점 쳤는데 3점 올린 거네 한 번에. 32점이 짜지가 짰잖아. 짰잖아. 그런 짜지. 사람은 거의 35점이라 봐야 돼. 그치. 사실 양깨 형도 이제 32점이 짜지. 33이나 32나. 어차피 엄청 짜지. 그럼 35점인 거야. 양깨 형도 이번 끝나면 올려야 돼. 이번 끝나면 올려야 돼, 양깨 형. 그래 빠르야. 그리고 축하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32로 나중에 올려버리잖아. 그러면 38, 55 올리는 거야. 안 돼. 왜 남들은 올리고 왜 우리는 안 올리냐고 지금 난리 났어. 너는 실력이 늘었고 우리는 나는 안 늘었지. 형은 이제 아니, 나는 아직은 안 되고 청소년에서 이제 성인이 우린 성인인데 형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 어 형도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아 나는 아니야. 근데 등산 갔다 와봐. 점수 못 올리겠더라고. 아직 더 가면은 더 올릴 거야 아마. 더 가면은 보자고. 누가 등산 빵 해가지고 누가 정상을 먼저 찍는가. 용준아 어서 와. 누가 정상을 먼저 찍는가 보자고. 내가 거. 지금 4분의 1 올라갔거든? 앞으로 3번 더 치면 정상 올라가야 돼 지금. 누군가는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겠죠. 정상.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시네요 이렇게 그 시합 2시간 하고 끝나고 그리고 3게임 하면은 이렇게 2시인데 딱 좋구만. 오늘은 해커는 빨리 집에 보내겠습니다. 왜? 해커 내일 출전입니다. 안 돼. 너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또 안 되니까 시차 안 맞아요. 한 5시? 5시쯤? 좋아,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하나는 지켜야 돼. 오늘 경기를 안 봤을 때는 뭐 해커가 안 지키면 당달이나 제가 지킬 것 같았는데 오늘 경기력을 보니까 못 지킬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리 말했어. 너도 공약을 걸어. 뭘? 나는 내가 만약에 퇴학당한다. 만약에 나는 등산 갑니다 여러분들. 퇴학당하면. 저는 만약에 퇴학을 당하면 너는 퇴학은 안 당하지. 당할 수도 있지. 에이 퇴학은 너 열심히 신내고. 연습하겠습니다. 너는, 열심히 그게 아니면 그렇지. 너는 뭐 본선을 못 간다면 아니면 꼴등한다면 꼴등이 좋네. 꼴등한다면 아니 나 꼴등 할 것 같아. 꼴등한다면 좋지. 자 여러분 내일 밤 9시에 해커 출전합니다. 네. 최원준 선수, 박주선 동호인, 정성윤 선수 이렇게 네 명 칩니다. 아 그리고 정성윤 선수는 굉장히 많이 와서 당구 쳤습니다. 지금도 치고 있어요. 엄청나요. 지금 거의 이틀에 한 번 와가지고 성윤이 형이 당구를 잘 못 쳤거든. 일하느냐고 가게 하느냐고 그래서 게임량이 조금 딸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마저 지금 이제 그거 벼락치기 이런 느낌이지. 전주를 갔다 왔는데 따로 온다고 하더라고. 그쵸 또 누가? 거기도 최원준 선수 따로 오고 화 목이거든. 이게 붙었으면 모르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금요일 날 따로 오고 이렇게 온다고 목요일 날 따로 그러겠지 아무래도.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시합하는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보러 와주셨습니다. 자, 저희도 만족하죠? 만족이죠.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님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얍! 내일 우리 애들 아빠도 아마 올 겁니다. 에이, 됐어요. 여기까지. 부장으로? 아프리카 식구님들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떠셨는지요? 아, 지금까지는 단어 자체가 꼬였어. 꼬였어. 지금까지 했다 또 지금까지 나왔어. 꼬였어. 아,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밤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남은 시간 안녕히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